두분 극중 호흡이 너무 좋아서 정말 두분 모습에 웃다가 울다가 시간이 다 흐른 것 같아요. 서로가 상대역이라는 걸 들었을 때 당시 기분과 또 촬영하실 때 느끼신 케미스트리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. 뭐 실제로 둘다 학부 형들이고요.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래서 실생활 연기들을 아주 뭐 그냥 편하게 했었던 것 같고 뭐 염정아 씨야 뭐 저는 예전부터 그 젊었을 때 분한 그 90년대 이때부터 사실 팬이었고 동경에 왔었고 그래서 같은 좋은 작품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뛸 듯이 기뻤고 촬영장에서도 그 호흡이 너무 잘 맞았어요.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스타고 뭐 그랬는데 딱 만나자마자 오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장해제가 됐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재밌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. 아이 저야말로 항상 그 이승용 씨의 연기를 보면서 아, 꼭 한번 호흡을 맞춰봤으면 좋겠다. 그리고 특히나 저 극한 직업을 저 굉장히 여러 번 봤거든요.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보기도 하고 일부러 찾아서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, 저런 코미디 연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뭐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진봉을 맡아주신 그 모습이 너무나 진봉이어서 저는 진짜 연기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.